네, 저는 지금 포켓에 와 있고요. 온 김에 시간이 좀 있어서 라와이 비치에 와 있습니다. 그쪽 한번 보여주세요. 이 다리가 좀 멋져 보이네요. 우리 컨텐츠 팀이 사전 조사를 해서 오게 된 곳인데 여긴 좀 시원하네. 지금 여기 푸켓에서는 35도라고 합니다. 35도. 근데 여기는 아주 시원합니다. 여기는 우리 방해가 매니저. 와, 스노클링 하고 있다. 여기도 약간 휴양지인가? 그쵸? 네, 보이네. 몰디브 갔을 때도 이 형이랑 같이 갔어. 약간 스쿨 스케줄 나오는 거에. 네, 편집이군요. 쑥무리를 벗어야지. 잘 보이는데 벗을 수가 없어. 오늘은 포켓을 한번 옮기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포켓은 처음이거든요. 오늘은 담배 안 되는데 집안에 조용 중인데 좀 감사한데. 야, 이거 장난이네요. 개 보이지? 와, 나 보니까 바로 숨었어. 와, 여기 개. 어, 저기도 있다. 고양이 제이랑 소방공 해가지고 봤을 때 물 안에 물고기 진짜 많아. 약간 여기 위에서 안 보이지만 안 보여, 안 보여. 카메라로 안 보여. 우리 말 믿어요, 그냥. 그거 하나 사야 돼. 코끼리 바지면서 사야 돼. 형, 우리 코끼리 바지 현금 있어요? 내 방으로 결제하면 돼. 그 정도 생각해본 적 있어요? 뭐, 나는 바다 쪽에서 산 적이 없으니까 바다 쪽에서 살았으면 나라는 사람이 좀 달랐을까? 맨날 물에서 놀았겠지? 네, 시장하는 거 어때요? 시장이 있죠? 좀 더운데 창 한잔 할까요? 창 한잔? 저는 하이니켄 생맥주. 아, 생맥이구나. 응. 나 생맥. 더우니까 맥주 한 잔. 한 잔만. 아, 여기 창맥주 괜찮아요. 조금 신맛 있긴 한데 생맥을 좀 아쉽네. 시원해서. 어제 포켓에 도착했고 한 건 밥 먹고 호텔로 가서 우리 매니저 형이랑 과일 먹으면서 샴페인 마시고 아침에는 많은 음식을 시키고 뷰를 보면서 맛있게 먹었고 이제 여기 왔죠. 근데 내가 느낀 거는 휴양지인지는 몰랐지만 와보니까 휴양지이구나 바로 느낄 수 있고요. 해가 진짜 조금 따뜻한데 바람은 선선하게 불어주고 시원하고 여기 있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최대한 많은 걸 해보려고 해야죠. 일단 오늘의 목표는 괜찮은 코끼리 바지 이렇게 산. 이제 여름이잖아요. 집에서는 코끼리 바지 자주 입고 합니다. 동물의 여왕 지금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요. 매주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고요. 그냥 한 번에 내줬으면 좋겠어요. 고문이에요. 그리고 우리 유지원 대원님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. 아프지 말아요. 마음 아파. 광고 아니고요. 네, 생맥. 오, 시원해. 오. 뭘로 살까요? 세트로 살까, 세트? 귀엽네. 사이즈 맞을 것 같아. 너무 작아. 아빠래.
미디엄. 오케이, 이걸로 갑시다. 사주세요. How much? 30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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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 잠옷 우리 뭐 탈까? 그거예요? 와, 되게 불안해 보이네. 배는 한번 타줘야지. 아, 하나만 더 볼까? 어,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. 어, 좋아요. 괜찮아요? 안 떨려? 이 정도 엔진 소리면 내가 하는 말 하나도 안 들리겠다. 어, 신발 야무지게 젖겠는데? 아, 따뜻해. 약 한 7만 원 정도 내고 제일 가까운 섬으로 올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어때요? 옷 잘 샀어요? 어, 잘 샀어요. 발 아프지? 좋다. 네, 맞아요. 제가 섬을 빌렸어요. 무리지? 아프지? 오케이, 돌아가자. 아파. 중간으로 갑시다. 오우, 신발 갖고 올걸. 조금 아프긴 해. 아니야. 이런 데 왔을 땐 고생하는 거 아니야. 신발 갖고 왔으면 모르겠다. 야, 좋았다. 좀 덥긴 한데 시원하다. 여기가 좋겠다. 그치? 와, 미쳤다. 밥은 이따 먹을 거니까. 여기가 6시 반에 해가 진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왔습니다. 지금 5시 20분인데 조금 빨리 왔네요. 어, 머리 왜 이랬는데? 지금 머리결이 너무 안 좋아. 와, 미쳤단 말이야. 화장실이 밥 뚫려 있어. 그래서 좀 시원했어요. 아니, 시원하지 않다. Thank you. 아, 근데 이거 먹으면 또 저녁 잘 못 먹는데. Thank you. 그래도 못 참잖아. 근데 이거 먹을 때마다 약간 스트레칭 하고 있어. 약간 이러면서 스트레칭. 사람들이 다 타이밍에 맞춰서 약간 놀기 시작하네. 나 놀. 여기 새들도 귀여워. I see. 해가 떠 있을 때는 화이트. 근데 밤에는 진짜를 선호합니다. 감성이 다르죠.
내 생각에 여기는 약간 이런 바일 것 같아. 아 너무 자연스러워 나 지금. 나 여기 사는 사람 같아. 한 세 번째 온 사람. 난리 났다 여기. 난리 났어. 지금 여기 난리 났어요 여러분. 여기 지금 인스타 팩토리예요. 인스타 사진 팩토리. 못 보여줘서 너무 아쉽다. 이런 데 왔으면 찍어야지. 컨셉 너무 이상하게 잡았나? 나 이 자세 한번 찍어. 형 잘 못 찍지? 잘 찍고 있어 제대로. 됐어? 검사해 볼게요. 나 앞에 한 장은 있어 그래도? 있을 것 같아. 너랑 찍는 사람. 나 형이 아까 나 찍어준 사진 그게 아, 오케이, 오케이. 통과. 이제 성분이 필요 없어. 지금 딱 먹을 수 있으니까 6시 12분. 아, 그 참고로 지금 사전 조사하고 있거든요. 그냥 뭐 우리가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일 몇 시에 그 유튜브를 찍어야 될지 몇 시에 찍을 때 제일 예쁘게 나올지 이 타임을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이에요. 이게 시간별로 확실히 예쁘네. 6시 반 가까울수록 지금 몇 시죠? 20분? 한 6시 5분? 이때부터 찍읍시다. 좀 더 내려가면 또 막 제일 좋을 때 끝날 수도 있어요. 지금 갑시다. 하루 달리네요, 그렇죠? 밥 먹으러 왔습니다. 오늘의 메뉴는 전통 특식. 맛있다. 슬슬 먹어볼까요? 제 스승이죠. 저는 오지드라고 부릅니다. 오지. 쌈사람. 쌈사람? 난 좋아. 아 그래? 오케이. 일시 고기 하는 게 맞아요. 근데 그 고기 빵빵 터진가? 터지나? 그 드랍에서 엄청 터지죠. 아. 저 그냥 몸 푸는 느낌? 아. 드실 분? 나. 고맙습니다. 나는 이거 되게 좋아. 그 미니멀 세트는 한 6시? 아침에 하면 약간 굿모닝 세트 느낌으로 해도 되고. 좋은데요? 아니 오늘 밤 새던지. 지금 그 파타이예요? 파타이. 먹을래? 그거 뭐예요? 파인애플이야? 닭가슴살이네. 내 스타일은 아니다. 더 배불러. 여기 똠양꿍이 맛있다. 이런 게 빡세지. 나도 한때 그랬었는데. 근데 먹다 보니까 맛있어. 닦아줘야 돼. 나 인스타에서 봤는데 이거 그냥 휴지로만 닦아도 한 50%는 깨끗해진대. 근데 태국에 귀신 많은 거 팩트야. 형 무서운 거 못 봐? 약간 파묘도 무섭다 생각해. 랑종 같아? 난 아나벨 같은 거 좋아해. 딱 있을 만한 장소에 그냥 그 인형이 붙고 막. 아 뻔하다는 얘기예요? 에이 파묘 같은 것보다 그런 게 훨씬 무섭지. 일단 생긴 것부터가 약간 끔찍하잖아. 와 이런 곳이구나. 네 스피커가 커지니까 어제 키요? 아니 더 할 만 나죠. 네 이렇게 해서 투치카에서 마무리하게 됐는데요. 네 멋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것 때문에 왔어요. 그냥 놀러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. 아무튼 네, 즐거운 시간 저는 보낼 거고요. 들으러 오시는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Let's go. 참 말을 너무 잘해. 태우면
for having me. Thank you for enjoying with me. Thank you for sharing this wonderful moment together. I love you. Thank you. 네, 이렇게 그 잔이비가 데뷔를 하게 됐는데요. 정말 너무 떨렸는데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아 재밌게 마무리했습니다. 사진에 실수들도 있었는데 티 안 났겠죠? 아무튼 너무 고맙고요. 앞으로 잔이비가 어떤 아티스트가 될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고마워요. 고마비, 망고마비. 코모도 드라군. 뭐? 뭐야? 이게 코모도 드라군이라고요? 네, 태국이 좀 작은 사이즈예요. 얘네 침 진짜 독이잖아, 알아? 얘네 침 침으로 죽여 먹이를. 2학년 때 코모도 드라군에 대해서 내가 썼었는데 그걸 아직 기억하는 거야. 여기다. 귀엽다, 근데 좀 귀여운 코모도 드라군이네. 하이. 빠이. 네, 우리는 지금 호텔이에요. 호텔 이 주변을 한번 구경 해봅시다. 어쩌다가 또 해변가로 왔는데 뭐 다른 해변이니까. 근데 여기서 지금 조금 걱정되는 게 되게 많이 내려왔거든요. 그럼 똑같이 올라가야 돼요. 서해바다 느낌이다, 그쵸? 솔직히 서해바다 본 적이 없어. 네, 오늘이 또 푸켓의 마지막 날이거든요. 이따 밤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분위기 아까워서 좀 돌아다니려고 했어요. 와, 그 새야? 보여요?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어, 보여? 와, 가짜 같아. 뮤비 세트장 아니야, 이거? 아, 가짜네. 진인데요. 아, 낚였어. 너무 가짜 같지 않아? 이거 보니까 그 영화 생각나. 72시간 알아요? 현실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어떤 락클라이머가 있었는데 이런 데 떨어진 거야. 근데 돌이 그렇게 딱 중간에 떨어져가지고 팔이 꽂힌 거지. 못 빼게. 그래서 막 본인 팔 자르고 72시간 동안 살아남는 그런 영화였어요. 72시간 맞나? 검색하면 되지. 이름 뭐지? 배우 이름. 그 스파이더맨 첫 번째 거에 스파이더맨 친구로 나오는 아빠가 고블린인 락클라이밍 무비로 한번 쳐볼게요. 제가 솔직히 LTE를 지금 다 써가지고 조금 느려요. 3G 거의 3G급이라. 썼어? 아, 127시간이다. 127시간. 아, 너무 행복했다. 그 사람은 행복한 영화가 아닌데. 네, 127시간. 나 뭐라 했었지? 비슷했잖아. 왜 헷갈렸는지 알 수 있는 정도라고.